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뱃살이 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땐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전 책 한 권을 보면서 의지를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마침 건강서적 1위권의 책 제목들을 보는데 당신이 살찌는 이유라는 아주 직설적인 문구가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 책의 필자는 러브에코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무려 23만 4천명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을 빼는 방법 등의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훌쩍 넘어가네요.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이 책의 필자는 정말 날씬하고 외모도 연예인 뺨치는 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만의 고통을 절대 모를 거야.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그녀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그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이 책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의 챕터 2에 나온 내용입니다. 큰 제목은 네모가 당신을 살찌게 한다 인데요. 소제목인 아래의 네모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기의 수분량은 체중의 80%나 되는데요. 성인들은 어떨까요? 남성은 약 70% 정도인데 여성은 남성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노년기에는 약 50%, 사망시에는 45%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젊음과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과 비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이 뚱뚱해질까요? 여기서 잠깐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탈수가 유발된 지에서 음식 섭취량과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정상지와 비만지를 비교했는데요. 크기가 두 배는 되겠네요. 정상 수분 상태에서 비만지는 정상지에 비해 음식 섭취가 두 배였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평소보다 1.5배를 더 먹었다면 폭식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미국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부족한 수분 섭취, BMI와 비만입니다. 9,528명을 대상으로 소변 오스몰 농도와 BMI를 측정했습니다. 소변 오스몰 농도가 800 이상인 경우를 탈수 상태로 간주했는데요. 소변 오스몰 농도는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소변 색깔이 맑은 색에서 연한 노란색까지는 정상 색깔입니다. 진한 노란색부터는 병증 탈수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색깔이 짙어질수록 탈수, 심한 탈수, 중증 탈수로 갑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소변 오스몰 농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갈수록 소변 오스몰 농도는 떨어지겠죠. 즉 소변이 묽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BMI, 즉 체질량 지수에 대한 건데요. 이 연구에서는 BMI 30 이상은 비만, 30 이하는 비만이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BMI에 대해서는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만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 및 아시아권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키가 170이면 72.5kg 이상이거나 160이면 64kg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WHO의 기준은 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비만입니다. 키가 170이면 87kg 이상이 비만이고 160이면 77kg 이상이 비만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일본의 기준을 보면 남자는 27.7 이상, 여자는 26.1 이상이 비만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재밌죠. 이 연구의 결론을 보면 32.6%에서 탈수가 확인되었는데 탈수 상태인 사람은 BMI가 1.3이나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비만일 가능성도 59%나 더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연구팀은 체중관리에서의 탈수 확인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수분 섭취를 늘리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비만 치료의 전략으로 식전 수분 섭취는 효과가 있다. 고령에서도 수분 섭취는 체중 감소를 증가시킨다. 라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분 섭취를 늘리면 살이 빠질까요? 수분 섭취를 늘리면 음식 섭취가 반대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갈증을 해소하면 배고픔 신호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전력 공장입니다. 공장을 가동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충분히 있어야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물이 부족한 공장은 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지겠죠? 미토콘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에너지 공장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 분해가 증가하고 에너지 생산이 증가합니다. 미국인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하루에 3.9컵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한 컵은 237cc인데요. 3.9컵은 924cc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루 물 8잔 드세요 라든지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마셔야 한다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004년 미국 나셈에서는 여성은 하루 2.7리터, 남성은 하루 3.7리터를 마시도록 권고했습니다. 대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 몇 잔 마시는지 세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리고 2리터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이건 더 어렵죠? 아침마다 2리터 물통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닌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간단하게 소변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소변이 연한 색이면 수분 공급이 충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짙은 색이면 탈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입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낀다면 탈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 금방 다시 배가 고프다면 갈증 증상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쉬운 방법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혀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탈수 상태의 혀와 정상 상태의 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이용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물을 마시면서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2시간 동안 맥주 1리터 마시라면 마실 수 있겠지만 물 1리터는 마시기 어렵습니다. 물 마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 순위를 보면 수분 함량이 대부분 80%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음식 중에 본인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공복 상태이거나 식사 30분 전까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다소 희석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 음식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느낌이 올 때 이 신호가 갈증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탈수가 있을 때 배가 고프면 탈수가 없을 때보다 배고픔을 두 배 더 느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면 폭식할 수도 있겠죠? 물을 많이 마시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신부전, 신부전, 간경화 환자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자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면 당뇨 등의 다른 질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태국 스님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루 한 번만 식사하는데요. 정오 12시 이후부터는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스님들 대부분이 비만이었던 겁니다. 12시부터 식사는 못하지만 음료수는 마실 수 있는데요. 그 음료수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당분이 많은 음료수라는 겁니다. 만약 물 대신 달달한 음료수로 수분 섭취를 한다면 혈당만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이렇게 살만 찔 겁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당분이 없는 미네랄 워터를 드시길 바랍니다. 술이나 차, 커피 등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에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간간이 이뇨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종이 심한 사람들에게 단기간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간 사용한다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체중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모 안의 답이 뭔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만성 탈수가 당신을 살찌게 한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답을 볼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입니다. 살찌지 않는 신체와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몸이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